나를 편하게 대하는 친구와 예의를 갖추는 친구, 두 사람이 만나서 싸움이 났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시현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상황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건 제가 상담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낸, 둘 다 친한 사람이에요. 이제 한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대해서 뭐 욕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이런 편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한테 이해를 갖추고 약간 나를 뭐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친구인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자, 이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려를 할 건, 나한테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예요. 두 사람 다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사람의 태도를 앞으로도 유지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자, 이 두 사람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의 태도가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 범주의 내의 일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만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준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사람이 다 친한 사이고 이 관계를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그 상황에서 그만해. 나는 그런 걸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그런 걸로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나의 이미지도 오히려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그 선을 넘은 뭐 머리를 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뭐 강탈해 간다거나 뭐 그렇게 무리한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두 사람 다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가정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를 갖추라고 흥분한 그 사람을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걸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참 나를 잘 못 본 것 같다. 나는 친구끼리는 괜찮아. 그런 걸로 나는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만약 근데 고려를 할 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은 부분이 있으면 선을 넘은 부분이 있어도 예의를 갖추라는 사람을 자제시키되 완전히 그 괜찮아라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친구 사이니까 아, 그만해. 그 정도 하고 이 친구도 이제 그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좀 지킬 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계속해서 올려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런 이야기도 좀 수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선을 자제해라, 선을 지켜라라는 것을 암시를 주는 건 필요할 수 있겠죠. 선을 넘었을 경우에.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계속 갈 거냐, 그리고 이 사람이 선을 넘었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계속 갈 거고 선을 넘지 않았으면 당연히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사람을 자제시키는 거예요. 계속 갈 건데 선을 약간 넘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예의를 갖추라는 사람을 자제시킬 때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 우리도 이제 성인이고 같이 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이라도 언급해 주는 정도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도 넘고 계속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 선도 넘었고 계속 갈 필요도 없으면 예를 갖추라는 사람 말에 지지를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선을 넘진 않았는데 계속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예를 갖추라는 사람을 자제시키는 게 좋아요. 예를 갖추라는 사람을 자제시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풀이일 수도 있는데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는 사람 편에 서서, 그래, 너 평소에 예의를 좀 갖춰야 나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하게라고 하는 순간, 내가 과거에 마음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소심한 사람이 돼버려요. 혹은 이 사람 뒤에 서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는 어쨌건 화를 낸 거잖아요. 혹은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이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한 거죠. 그때 편승해서 다른 사람, 그 상황에서 어쨌건 순간적으로 약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짓누르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은 나중에라도 이미지 메이킹적으로 좋지 않아요. 일단은 그 사람, 우리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진 않아. 만약 네 의견은 충분히 이해했어. 서로가 이제 조율할 수 있어. 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해 주는 건 고마워. 하지만 나를 진짜 위해 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상대한테 어떠한 공정한 제안을 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과 같이 가지 않고 이쪽 사람하고 간다고만 가정해도 자제시키는 게 맞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도를 지나쳤고 같이 갈 생각이 없을 때만 이쪽 사람 편을 듭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에서를 자제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미지 메이킹 혹은 그세 사람을 그대로 좋은 관계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내 편을 들어준다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이런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L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강의, 그리고 많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LBC에서 거의 매일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